콘 앞에 콘 앞쪽으로 서가지고 이쪽으로 볼수 있게 한 번씩 쭉 들어가서 쓰시면 돼요. 콘 앞쪽에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앞에 뒤에 예. 제만 예상이 맞았어.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 저하고 한뭐 5주, 6주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년 전에 아마 틀은 조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하는 거를 선수들이 대신할 테니까 이제 이 친구의 저막 저거를 보여주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골키퍼의 이제 자세, 공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뭐 다리는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몸은 어떻게 손은 어떻게 이게 돼야 공을 잡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키퍼한테. 공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가 먼저 돼야 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이게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 콘 앞쪽에 있으니까 다리를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도 돼요. 해줘봐. 오케이.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도 되고 너무 좁게 벌리면 이게 내가 이동을 할때 좁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동을 할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넓게 벌려도 움직이는데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릎. 무릎을 구부려주는데 자기 여기, 다리가 11자가 돼야 돼, 딱 11자. 다리가 한쪽으로 벌어지거나 한쪽 다리가 틀어지거나 이러면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빠른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더 느려질 수가 있어. 다리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아까 잠깐 저쪽에서 점프할 때 이렇게 딱 섰을 때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무릎은 자기 앞꿈치보다 조금 더 앞쪽에 두면 돼요. 앞쪽에 구부리고 지금처럼 팔을 저처럼 팔을 이렇게 내려봐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오는 거니까 무릎보다 자기 턱이 그다음에 이제 턱이 무릎보다 조금 더 앞에 있으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아마 뒤꿈치가 살짝 들릴 듯말듯 그게 될 거예요. 뒤꿈치가 살짝 들릴 듯 뒤꿈치 일부러 들라는 거 아니에요. 뒤꿈치 일부러 들고 있으면 종아리만 두꺼워져요. 일부러 들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는 뭐 뒤꿈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보면 항상 이러고 다녀요. 20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걔네들. 그건 아니고 뒤꿈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릴랑 말랑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일단 자세고 그다음에 이제 손. 제일 중요한 게 손. 됐으면 손을 지금처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놓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저기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앞쪽에서 내 손바닥이 살짝 보일 듯말듯뭐요 정도 그리고 이 무릎 뒤쪽으로 가면 안돼왜안 될까 이거 공 잡으려면 다시 무릎 앞쪽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작이 느릴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팔 힘주면 안 돼.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려준 상태. 어우 지금 좋아요. 여기. 해봐요. 아주 좋아. 아주 좋고 상체를 이런 식으로 제일 좋아요. 지금 보면 자세가 지금 자세에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 이러나, 이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손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등이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거 있죠, 이거. 이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위를 보려면 몸이 틀어야 된다. 근데 이 상태에서 보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선이 앞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시선이 밑으로 간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등을 세워서 등을 딱 세워놓고 이 상태가 돼서 손이 여기 옆에서 보면 딱 여기 어디로 가도 항상 다리는 11자로 만들어 놓고 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 자세에서 항상 여길 가도 이렇게 여길 가도 이렇게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 여기 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동작 하기 힘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 다리부터 뒤에 가서 이제 당신도 가도 될 것 같아. 주머니 별걸 다 시켜. 힘들어. 카메라 달리고 마이크. 이거 뭐야?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일단은 자 그대로 쓴 상태에서 자 다리부터 일단 자기 어깨 넓이 차렷 그 상태에서 편하게 어깨 넓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앞에 콘 있죠. 콘이 자기 다리 딱 중앙에 내가 딱 봤을 때 그 구멍 위에 있는 구멍이 내가 딱 시선으로 봤을 때 딱 중앙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생각하고 다리 11자로 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무릎 숙인다 편하게 그 다음에 턱이 앞쪽으로 가면 뒤꿈치 떨어질랑 말랑 그 다음에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오케이 거기다가 빨리 잡아드려. 지금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뒤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어떡해. 내가 다 잡아주기 힘들잖아. 조금만 더 숙여 상체를. 오케이 무릎을 좀 더 숙여봐.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조금만 더 무릎 숙여. 무릎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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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들어 상체를. 너무 숙이면 안 돼. 아니 상체를 전체적으로 오케이 좋아 네 지금 보면 이게 벌어져 있잖아. 이거 그렇지 오케이 아 역시 힘들어 가면 안 돼 팔에. 자 오케이 일어서고 자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죠? 그럼 제가 신호를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지금처럼 동작이 한꺼번에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움직이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너무 내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엉덩이 너무 세워도 안 되고 팔 앞으로 빼면 안 돼. 손하고 팔은 어쨌든 가볍게 그냥 여기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릎 앞쪽에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동 움직이고 하나 둘 셋 잡아드려.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시간을 주잖아. 오케이 일어나시고 또 가볍게 하나 둘 셋 정말 손 너무 벌리죠. 다리 봐 다리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예 다리가 이렇게 돼야지 한쪽으로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일어나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거 다리 조금만 더 벌려. 오케이 어우 좋다. 빨리 진도 빨라지겠다. 하나 둘 셋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중심 뒤로 넘어가면 안 돼. 더 여기 힘 딱 주고 앞으로 쓰러져도 되니까. 오케이 굿 오케이 오 오케이 스톱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지훈아 가가지고 콘 다 갖고 왔다. 잠깐 호흡할게요. 잠깐 아니 동그란 거
이거 떨어졌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뭐가 빠진 건데? 땀이 많이 나셨어. 아니 이게 불편하죠? 뺄까요? 앞에다가 하나씩만 덜어. 한 번 더 빠지면은 앞에다가 그냥 뺄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니 그거 빼 갖고 와. 이거 빼. 빼. 이거 빼. 자, 몇 분이지? 열. 셋. 삼. 오케이. 이거 빼면 없는 거 같아. 세 명씩 쓸게요, 여기. 노란색. 셋, 넷.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아니, 뒤로. 형관아, 이거를 아니 이렇게 놓으니까 자꾸 앉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감침.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봐. 괜찮아. 물. 안 좋으면 빨리 물. 뒤로. 앞에. 피치로. 하나 둘 스텝. 하나 둘 자세. 바로. 그러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 응급처치 빨리. 선수들이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수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네. 하나 둘. 그러니까 맞아. 지금 한 거.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둘 할 때 정확하게 자세 잡아줘야 돼. 조장들 앞으로 나와서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하고 보내. 네? 앞으로 나와. 잡힐 때까지 자세 잡힐 때까지. 자, 앞사람부터 빨라. 둘. 둘. 어, 중심 앞으로. 오케이. 손 여기다 놓지 말고 앞에다 놓으라 그랬잖아. 네. 손 조금 더. 오케이. 나도 이랬니? 둘. 이게 그렇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고정이 돼야 돼. 딱 고정이. 다리 일자 11자. 상체가 좀 둘. 오케이. 그래서 둘. 오케이. 둘. 잠깐. 이거를 더 밀어. 그렇지. 더 밀고. 오케이. 오케이. 굿.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힘 빼.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는 거야. 요 앞쪽에다. 이걸 올리면 몸이 뒤로 넘어가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턱이 무릎보다 앞쪽에 나야 내가 밀어도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턱이 뒤쪽으로 뒤로 빼봐. 그럼 넘어간다고. 네. 무슨 말인데? 하나, 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넘어갔다 쓰는 게 아니고 넘어서 쓸 때 딱 고정이 돼야 돼. 그래야 왜냐면. 자세, 슈팅을 때리는데 내가 자세를 잡았는데 내가 밑에 있다가 때리는 거 올라오면 그 순간에 타이밍이 놓친다. 그 바로 딱 서야 얘가 때리는 걸 내가 움직이면서 막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넓어 다리가. 아까 손. 조금만. 오케이.
상체 좀 숙여. 상체 좀 숙여.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숙이냐면 숙여봐. 지금 해봐. 여기를 놓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너 너무 조금만 앞쪽으로. 그렇지.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 좋은데 지금 팔이 네, 힘이 든 거. 팔만 힘 빼고 그렇지. 지금처럼 힘 빼고. 굿. 팔. 힘 빼. 가볍게. 오케이. 이게 잠깐. 지금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넘어와서 자세를 잡을 때 내려갔다 올라온단 말이야. 그 상황에 공은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이 자세를 잡을 때는 상대가 벌써 스텝이 들어간 상태야. 스텝이 그러니까 슈팅이 들어가는 상태에 내가 이 자세를 하는 건데 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벌써 공은 지나가 버린다고. 반응이 늦어져 그만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안 되고 딱 서는 순간에 딱 고정이 돼야 되니까 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야 골키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골키퍼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중심이 뒤에 있어서 그래. 중심은 앞으로 넘어져야 돼. 될 수 있으면 내가 섰을 때 몸이 뒤로 넘어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만 좀 피해서. 한 번씩만 하고 다른 쪽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거 봐. 괜찮은데 일부러 들지 마. 다리 좀 더 벌려.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만. 됐어. 사이 빠져서. 자, 이제 다른 거. 지금 사이 빠져서. 다시. 니네가 천천히 하면 여기도 천천히 해, 다. 니네가 동작을 천천히 하면, 니네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니네가 천천히 하면 다 따라한단 말이야, 똑같이. 어? 교본이 돼야 되는데. 자, 이동. 하나, 둘, 셋. 오케이? 쓸 때도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서 쓴다고 해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항상 뒤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파란 형광색 콘을 가운데 놨다고 생각을 하고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 다시 한번 해봐. 선수들 하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에 서 있을 거야. 그 마커가 지금 한 번씩만. 안 보여도 이게 서 돼야 되는데 일단 될 때까지 파이팅. 자, 네. 앞에서 똑같이 따라하면 돼. 야, 너무 저기 한 거 아니냐? 됐어요. 거길 보지 말고 시선은 앞에 공이 앞에 있으니까 현장. 나 뭐 좀 줘. 이거잖아 이거는. 가볍게. 이게 아니고 가볍게. 공만 손만 보이면 살짝 보이면 되는데 손바닥 다 보여주면 어떡해. 내 손금 가져가 이거. 다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하나 둘. 이동을 해서 내가 쓸 때 이렇게 되면 나는 이쪽밖에 세이빙을 못해. 움직이지 못해. 여기서 공이 일로 오면. 그렇지. 한쪽 어쨌든 중앙에 딱 이게 서줘야 돼. 그렇지. 응. 자, 그리고 쓸 때
이동해서 쓸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절대. 양쪽 무릎이 딱 중앙에서 고정이 돼야 된다고. 중심이 좀 어떻게 안 잡히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여기 점프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한 번 더 하려고. 잘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뒤꿈치, 앞꿈치 들리면 안 돼. 앞꿈치 들리면 중심이 뒤에 가 있는 거야. 앞꿈치 들리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뒤꿈치 일부러 뛰는 거 안 돼. 어? 중앙에 맞추려다고 하면은 자세 불안해지니까 좀 자연스럽게. 네.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다. 천천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정지될 때,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앞꿈치, 뒤꿈치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일부러 들고 있지 말라고. 떨어졌다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부러 뜨려고 계속 서 있지, 뒤꿈치 뜨지를 말라고. 오케이. 엉덩이만 넣으면 그냥 이렇게 허리가 내려가요. 네. 엉덩이도 안 넣어보세요. 잠깐만, 수도. 조금 앞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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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중심이. 밀면이 먹고 싶은 건 아니고. 굿. 아, 손 너무 벌리지 마. 손 너무 벌리지 마. 어, 대체적으로 좋아.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 같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하잖아. 칭찬은 하고 채찍을 줘야지. 자, 오케이. 잠시 호흡. 물 드셔도 상관없어요.